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누구나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스윙의 기본 원칙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절대 스윙 5단계입니다. 이병옥 하면 절대 스윙, 태풍 스윙, 등대 스윙, 옥 스윙, 다양한 스윙으로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절대 스윙은 이 다섯 가지, 이 스윙 안에 들어있는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고 그 점 다섯 가지만 연결하면 스윙이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정말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레슨법이었습니다. 옥스윙은 이러한 절대 스윙을 기본으로 해서 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옥스윙을 하시는 골퍼분들이건 아니면 안 하시는 골퍼분들이건 무조건 이 절대 스윙 5단계는 그냥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 개이득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스윙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는데요. 그냥 이병옥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절대 스윙 5단계의 그 큰 대장정의 서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골프를 시작하시는 우리 골퍼분들 스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슨 시설에 가서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셋업 그리고 똑딱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병옥 골프랩에서는 절대로 똑딱볼이라는 거를 시키지 않습니다. 옥딱볼이라고 해서 풀스윙을 기본으로 해서 공을 자유롭게 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먼저 시키는데요. 우리 뭐 똑딱볼이다, 4분의 1 스윙이다, 4분의 2, 뭐 반스윙, 4분의 3 이런 스윙에 의해서 이제 스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바탕으로 스윙 레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윙 레슨을 통해서 비효율성을 발견했고 그걸 효율적으로 정리를 한 게 바로 절대 스윙 5단계입니다. 오늘 드리는 점 다섯 개를 연결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스윙을 또 편한 스윙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5단계는요.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 다섯 가지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동작은 어드레스를 생략한 상태에서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다시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그러면 부드럽게 연결하면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러한 형태로 스윙이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인 꺾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꺾어는 오른 허벅지 바깥쪽에 양손이 놓입니다. 그래서 꺾는데 우리 초등학교 또는 국민학교 때 둔각과 예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각, 날카로운 각도로 양손이 오른발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에 놓이게끔 꺾어를 합니다. 이때 클럽 페이스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체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가 아니라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이게 꺾어 동작입니다. 2단계는 이때부터 이제 다리와 엉덩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꺾어 있는 방향, 설정된 방향으로 그냥 들어 올리는 건데요. 그냥 팔만 들어 올리면 몸통에 회전이 되질 않기 때문에 엉덩이가 동시에 회전을 해줍니다. 들어. 이때 중요한 건 지금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고 팔꿈치가 모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를 합니다. 다시 꺾어, 들어 할 때 이렇게 팔꿈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위로 그냥 들어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유연성에 맞게끔 들면 되고요. 절대로 들어선 안 되는 어드바이스는
하체를 절대 턴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엉덩이를 자유자재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들읍니다. 자, 이렇게 탑스윙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떨궈 차례인데요. 떨궈를 할 때에는 손, 팔꿈치, 어깨 이 만들어진 각을 가급적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뭉치로서 생각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 어깨를 수직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때 어느 만큼 떨어뜨리냐면 오른 팔꿈치가 옆구리에 닿을 정도. 저같이 좀 배가 있으면 빨리 닿을 수도 있고 또 배가 없는 분들은 늦게 닿을 수도 있겠지만 오른 팔꿈치가 옆구리에 닿는다라고 딱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이렇게 돌아가 있던 몸이 팔꿈치를 옆구리에 대려고 하면 이 왼쪽 골반이 이렇게 밀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체중 이동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탑에서 떨고 하면 이걸 수직으로 그대로 뭉치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떨어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떨어뜨려서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최초의 아래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때 체중이 상당 부분 왼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떨궈 동작입니다. 이때도 가급적 어깨와 하나의 뭉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클럽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둘, 셋 하면 왼다리도 쭉 펴지고 엉덩이도 착 돌면서 촥 펴면서 동시에 둘, 셋 하면 이제 뻗어인데요. 이제 네 번째 동작. 뻗어를 하게 되면 둘, 셋, 뻗어. 이 동작이 됩니다. 머리는 이제 원래 있던 그 떨궈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떨궈, 둘, 셋, 뻗어. 이때도 클럽 페이스가 후면에서 보면 직각. 수직으로 서 있는 이 위치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이 정도 위치 오면 약간 돌아가긴 하지만 저는 가급적 일자로 세우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디테일 레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떨궈, 뻗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의 스윙의 모양을 결정짓는 피니쉬인데요. 피니쉬 때 실컷 이쁘게 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뭐 치킨윙이다 해서 이렇게 팔이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피니쉬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뻗어 상태에서 이 지금 리딩 엣지가 똑바로 서 있잖아요. 이 위로 그대로 올려버리세요. 올린 상태에서 얼굴과 어깨 사이 목덜미로 그냥 넘긴다고 생각을 해주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할 때 몸이 회전하는 이러한 모양으로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자 다시 꺾어 아무 동작 안 하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모은 상태 팔 뚝 모은 상태에서 위로 들어 그리고 이 뭉치를 정해놨죠.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오른 어깨 손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른 어깨 떨궈 그 다음에 뻗어 그 다음에 위로 올리면서 여기에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면서 피니쉬. 이러한 형태의 스윙이 바로 절대 스윙 5단계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동작 하나하나가 지금껏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윙은 중구난방, 개성 가득, 우아함,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 스윙 5단계를 제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러한 형태가 되죠? 그러면 제가 이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여기에서 먼저 정면.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스윙을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워밍업 느낌에서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다시 정면에서.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러한 형태의 스윙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에 측면에서 보면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또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러한 형태로서 스윙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우 뭐 스윙을 억지로 만드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하나 꺾어 들어 떨궈 뻗어 이걸 했지만 나중에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윙을 만들어요.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몸의 저절로 배게 됩니다. 절대 스윙 5단계입니다. 절대 스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이건 누구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상 매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레슨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다 PGA 매뉴얼을 통해서 레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는 여러분들의 스윙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각을 굉장히 스윙 말고 각각의 이 동작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다운 스윙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다섯 가지로 정리한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오늘은 이 스윙을 무조건 따라 하십시오. 다음 시간부터는 꺾어 한 타임, 들어 한 타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골퍼는 절대 스윙 5단계를 통해서 가장 기본 시드 스윙을 가지고 골프를 즐기셔야 합니다. 이거는 강조가 아니라 강요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골프를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